여러 분야에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골프. 골프를 통해 대인관계를 넓히고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다는 방주희 대표. 그만큼 라운드 기회도 많다는데요. 구력 15년, 평균 스코어 95타, 베스트 스코어는 86타입니다. 그 드라이버가 좀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이 아니고 거리가 좀 들쑥날쑥한 거예요? 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치는 것처럼 어떤 네. 날은 뭐 120, 어떤 날은 170까지도 잘 치면 나가는데 근데 거의 한 130, 140, 150. 그러니까 평균은 네네. 130, 14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하향 조정에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그래도 네. 150은 항상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세윤 씨는 지금 몇 미터 나가요? 저요?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 저는 이런 데서 치면 130에서 140. 네. 이고 나가서 치면 그래도 더 나가. 아니구나. 나가서 치면 기복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 두 분이 그렇게 약간 비슷해. 엄청 집중해서 네.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알겠습니다. 좀 그 샷 좀 보여주세요. 연습 스윙 좀 하시고 천천히 한번 한 공 한 세 개 정도 쳐볼게요. 샷. 네. 뒤에서 잘 치시는데 지금 조금 뒷땅 맞았죠? 네, 완전. 이럴 때 조금 훅도 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스윙은 아주 잘 익히셨어요. 맞아요. 템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120m 아주 잘 맞은 공은 아니죠?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 허리가 안 좋으세요? 아, 네. 이 조금 연습했더니 다쳐서 침 맞고. 근육통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디스크도 조금 있는? 조금 있어요? 네네네. 작년에 골프 허리... 때문에 그럼 생긴 네네. 거예요? 네네. 작년에 제가 좀 안 맞아서 막 연습 그때 남자채 썼거든요. 한 시간을 그냥 연습 스윙만 너무 막 어머 그냥 과열차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날부터 한 저 8개월을 고생했어요. 허리 아파서. 그러다 허리 최근에 때문에. 지금 한 다시 올해부터 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올해 한 5월? 그 정도. 또 갑자기 이렇게 방송 출연하신다고 네, 맞아요. 갑자기 또 연습 많이 맹연습을 하셔서 네, 갑자기 무리를 하면 안 되나 봐요. 아, 이것도 그러면은요, 뒷땅. 이것도 제가 지금 방금도 약간 뒷땅 맞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뒷땅. 전체적인 스윙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으세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도 보이죠. 이렇게 다운스윙 때 상체 뒤에서 네, 치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그 동작을 그 많은 골퍼분들이 그 동작을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상하체 분리하는 거를 다운스윙 때 상체를 뒤에다 놓고 그리고 허리를 잘 밀고 나가시는데 그 동작을 조금은 과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스윙 궤도 보면 인아웃으로 맞고 인아웃으로 맞아서 클럽 페이스 앵글이 조금 그 앵글에 비해서 조금 닫혀 맞으면 저렇게 왼쪽으로 다 훅이 나고 지금 세 개 중에 두 개를 지금 뒷땅을 치셨잖아요. 네네. 이게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칠 때 보면은 그래서 골프를 하면서 다 이제 헬스도 많이 하고 네. 그 허리 근육도 많이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공을 칠 때는 다운스윙 때 이렇게 뒤에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 임팩이 되는 게 괜찮은데요. 네네. 그렇게 치면 허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네. 그래서 사실 골프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프를 치면서 많은 그 헤드들을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치시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일관성, 지금 보니까 방향성은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뒷땅이 나거나 이런 게 좀 상체를 너무 의도적으로 좀 뒤로 놓고 치시니까 그런 거를 좀 그 방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클럽이 클럽 피팅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그러면 클럽 피팅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클럽이 여기에 맞는 클럽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K-클리닉, 드라이버 일관성을 위한 상체 동작 교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좀 이제 드라이버 피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네. 평소에 드라이버 좀 어떠세요?
아, 드라이버 사실 네. 최근에 좀 많이 바꿨어요. 뭐 예전에 조금 하드한 거 치다가 되게 네. 잘 맞았었는데 그건 되게 한 10년 전 훨씬 전이고요. 지금은 여자채 쓰다가 너무 또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남자채로 바꿨다가 최근에 그건 또 허리가 너무 무리를 주는 것 같아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 채로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아 계속 요 근래 한 세네 번 또 바꾸셨네요. 아, 그러니까 예. 여자채 사용을 하시기에는 너무 약하시고 또 남자채는 또 너무 부담되시고 예, 약간. 중간 정도가 맞으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제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스윙 한번 봐보고요. 전체적으로 네, 네. 이제 진단 한번 내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요 근래 거리가 혹시 좀 많이 주셨나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최근에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조금 잘 칠 때는 막 150도, 160, 170까지도 나온 적도 있는데 네. 아주 빈도수가 작죠. 아. 네, 이번 출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근력은 있으신데 스윙 스피드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스윙 패스도 좋고 궤도 자체에서 나오는 임팩트도 좋으신데 일단 스윙 스피드가 좀 많이 약하신 출연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윙 스피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요. 길이도 좀 길게 맞추고요. 그다음에 강도도 조금 올리고요. 헤드 무게도 증가시켜서 스윙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스피드와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나에게 맞는 클럽. 우선 샤프트 길이부터 개선했는데요. 전보다 조금 더 늘어난 45.25인치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클럽 헤드 쪽의 무게인 스윙 웨이트 측정. C3.1에서 C4.5로 밸런스를 개선했습니다. 샤프트 강도를 체크한 결과 여성 클럽 중에서도 약한 편에 속했는데요. 헤드 스피드 향상을 위해 샤프트 강도 역시 173.9cpm에서 186cpm으로 높였습니다. 지금 원래 쓰시던 그 샤프트가 너무 좀 약간 약한 샤프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샤프트 강도를 cpm을 조금 더 올렸어요. 네. 그리고 헤드 무게도 이제 조금 더 올리긴 했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지금 너무 잘 익히셨는데 가끔 네네. 그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아, 상체를 뒤에다 놓고 때리라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운 스윙 때 상체가 나가면 안 된다. 하체가 먼저 리드해야 된다. 거기다가 아주 국내를 대표하는 장타자 박성현 선수 스윙 보니까 이렇게 튕기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허리를 많이 다치는 거예요. 맞아요. 근육통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상하체 분리가 상체를 너무 뒤에다 놓고 치는 게 조금 과한 편이니까 오히려 다운스윙 때 골반만 먼저 리드를 하는 것뿐이지 상체가 다 따라 나가게 그렇게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네. 상체가 따라 나간다니까 갑자기 네,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요 고무티를 한번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 자세 이런 거는 다 괜찮고요. 네네. 지금 스탠스보다 오른발만 조금만 한 5cm만 더 넓게 한번 서보세요. 예, 요 정도가 드라이버는 딱 좋아요. 스윙 궤도하고 템포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꾸셔도 되고요. 백스윙까지 했잖아요. 네네. 다운스윙 때 여기서 첫 동작을 자꾸 허리를 먼저 밀고 나가잖아요. 네네. 허리를 먼저 밀고 나간과 동시에 그냥 상체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뒤에다 놀라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다운스윙 임팩트가 될 때 너무 뒤에 있지 말고 체중을 같이 밀고 가고요. 허리를 회전하면서 상체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피니시 때 확인해 보시면 돼요. 피니시 때 이렇게 몸이 완전히 일자로 쓰게. 그러니까 상체가 간혹은 전에는 피니시하고 나서 이거 허리를 뒤에다 놓으려고 그러면 약간 상체가 뒤에 남잖아요. 이거를 치고 나서 상체를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스탠스 조금 더 넓게 쓰시고 연습 스윙 한번 해요. 연습 스윙, 예, 네. 고무티를 백스윙하고
지금보다 더 과장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운스윙할 때 왼발 쪽으로 체중 이동을 가는데 상체를 너무 뒤에다 놓고 가지 마시고 왼발을 딛고 가면서 상체도 같이 밀고 가는 거예요. 요 고무티 한번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이 훨씬 좋아요. 다시 한번 피니시 해보세요. 이번에 피니시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어 볼게요. 피니시를 쓰시고 몸을 완전히 세우고 샤프트가 귀하고 귀를 관통할 수 있게 체를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보다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는 것이 이쪽 팔로스로 아크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가면은 방금 같이 피니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니시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이 그냥 일자로 딱 똑바로 쓴다는 느낌은 체를 그냥 가볍게 던지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스탠스 조금 더 넓게 쓰시고 습관적으로 좁게 서시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스윙에 좌우 폭은 조금 더 넓게 스윙한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 넓게 쓰면은 이쪽 이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멀리 가시고 피니시 할 때도 일자로 쓰고. 네. 좋아요. 그 자세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고무티가 안 맞았잖아요. 약간 탑핑 날 수가 있어요. 네. 고무티를 딱 때리고 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거 하면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네. 다운스윙 내려올 때 양손이 몸 뒤로 너무 가까이 붙어 내려와서 좀 약간 둘러치려고 그러는 습관이 있으세요. 레깅. 아, 연구 많이 하셨네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레깅이 된다고 저희 그 아이들 가르치시는 프로님이 네. 되게 신기하게 레깅을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헤드 스피드 붙이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레깅이 결국에 이제 딜레이트잖아요. 손목을 부드럽게 써서 치는 건 중요한데 이거를 넓게 유지를 하고 내려오지 않고 이거를 약간 좁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지금 느낌에는 레깅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레깅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치? 약간 체가 좀 휘청휘청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느낌상 네, 네. 네, 네. 넓게 섰잖아요. 네, 네. 넓게 서서 옆으로 넓게 갔잖아요. 네. 여기서 그대로 다 넓게 내려오면서 네, 네. 몸을 같이 일자로 세워 쓰는 거예요. 일자. 그런 느낌으로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좌우 폭만 넓힌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네. 돼요. 몸을 세우고.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팀만 맞춰보세요. 공물을 안 맞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스윙 어떠세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느낌에는 좀 이렇게 쳐도 되나? 막 너무 뭐 뻣뻣하게 약간, 느껴지지 네, 않으세요? 네, 솔직히. 네. 네. 이렇게 막 좀 잘하는 거 맞나? 뭐. 이거 내가 잘하는 거 맞나? 저는 거짓말 하신 거죠? 아니요. 근데 지금 스윙이 좀 뻣뻣하게 느껴지실 네,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뻣뻣. 이게 훨씬 스윙 아크도 크고 그리고 자세가 훨씴 좋아요. 아, 진짜요? 아까는 약간 좁게 가면서 휘청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쳤는데 이게 훨씬 더 몸이 약간은 그냥 우양호 자양자 하는 게 허리에는 제일 좋아요. 아. 이거를 상하체 분리해서 네. 지금 보니까 지면 반발력, 레깅 굉장히 아는 것만 많아서 네,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는 일단은 조금 접어두세요. 그냥 네. 몸을 일자로 똑바로 세워서 우양호 자양자예요. 넓게. 아, 예. 네, 그래도 충분히 뒤에서 잘 맞아요. 치세요. 보기에도 전혀 뻣뻣하게 그렇게 전혀 안 뻣뻣했어요. 네, 그 느낌대로 한번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아프면 더 잘 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치면은 허리가 안 아파져요. 아 네.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스윙해 보세요. 네. 네. 당연히 아까 요거 이거 티 못 때리고 갔잖아요. 똑같은 스윙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세가 높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그리고 조금 어색해요. 아 당연히 어색하시겠죠. 어색하지 않으면 스윙이 변화가 없는 거죠. 연습 스윙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피니시 자세도 항상 기억하시고요. 쳐볼까요? 스윙 금방 좋아지시는데요? 쳐보세요. 네. 근데 막상 공을 치니까
지금 피니시도 조금 불안하시죠? 네네. 자세도 조금 네네. 불안불안하고. 그런데 지금 스윙 궤도는 아직도 인아웃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계시고 페이스 앵글이 닫히던 게 이제 레깅을 조금 덜 하니까 페이스 앵글이 조금 열려서 오른쪽으로 약간 밀린 정도인데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주 기분 좋은 정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느낌대로만 유지하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연습 스윙 하던 것처럼 제가 스윙 좋다 그랬잖아요. 그 스윙을 공이 있는데도 내가 그 스윙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피니시 자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임팩트 요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이쪽은 지금 넓게 갔어요. 네. 백스윙 탑하고 피니시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연습 스윙에서 이제 완전히 익히신 것 같아요. 네. 그때 공이 있으면 잘 안 되긴 하죠. 공을 이제 눈에서 지우셔야 돼요. 네. 네, 좋아요. 지금 요거 연습하는 거는 당장에 막 거리를 막 늘리기보다 내 자세를 좋게 해가지고 일단은 허리가 안 아프게 치다 보면은 사실 아픈 데가 없어지면 공도 거리는 더 늘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했던 그 피니시 자세는 어떠세요? 훨씬 더 편한 느낌은 드세요? 뻣뻣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자세는 좀 편해야 정상이거든요. 말을 안 그러진 깨시는데. 않아요. 아니 느낌을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쳐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일단 한번 쳐볼게요. 네. 팔에는 힘을 많이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팔에 어드레스 이걸 바꾸고 나니까 막 팔에 힘이 그냥 반짝. 뭐를 바꾸고 나니까 자세를 바꾸고 나니까. 이 좌우 폭을 넓힌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경직이 더 되네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가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스탠스부터 팔이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약간 맞아요. 그 힘이 확실히 들어가고. 팔에는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좌우 폭만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정도. 제발 맞아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쳤는데 피니시가 잘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피니시에 집중을 못 하시네요. 못했어요. 네. 사실은 아직 뭔가 샷에 확신이 없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샷에 확신이, 확신이 없으시고 치자마자 프로님 이렇게 딱 보세요. 치고 확신이 없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백스윙 탑하고 피니시예요. 딱 두 개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자세 유지하시고. 네. 오, 연습 스윙은 진짜로 좋아지셨어요. 오. 그렇죠. 오. 그렇죠. 요렇게 지금 자세에 집중하다 보면은 거리가 조금씩 더 붙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잘 맞았을 때 한 150m, 170m까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에 스윙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 잘 집중을 하고 요 스윙만 하면 되겠구나. 딱 그 스윙이거든요. 아직도 스윙 궤도는 인아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상체를 밀고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임팩트 되는 나중에 이 방송 보시면은 슬로우 모션 동영상에 나갈 거 아니에요, 동작이? 아, 난 그래도 아직도 이 상체가 좀 뒤에 남아있구나. 이거를 보고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원래 하던 스윙이 그렇게 한순간에 금방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하시던 스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운스윙 여기 궤도가 너무 좁고 상체를 너무 뒤에다 두고 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뒷땅이 나는데 이제는 몇 개 연습하면서 뒷땅보다는 탑핑이 훨씬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스윙이 조금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밀고 치셔도 지금처럼 피니시만 잡을 수 있으면은 그럼 지금 마지막 거는 구질도 굉장히 좋고 탄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몸이 좀 편한 스윙이 돼야 된다. 스윙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상하체 분리하고 레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 연습할 때는 다 필요한 동작들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내가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피니시 때 조금 더 허리가 막 꺾이지 않고 허리가 똑바로 서 있는 이런 스윙을 하시면은 파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클리닉 이후 샷 변화입니다. 다운스윙 시 과도하게 뒤에 남아있던 상체는 하체 회전과 함께 바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또 상체가 기울어진 피니시에서 곧게 세운 피니시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허리에 무리가 없는 스윙과 함께 안정적인 구질과 비거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스윙 스피드는 늘어났고 탄도는 낮아졌습니다.